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딥러닝 논문 읽기 모임의 펀디멘털 팀의 오영아입니다. 이번 논문은 스무스 퀀트, 어크레이트 앤 어피션트 포스트 트레이닝 컨티뉴에이션 포 런 LLM인데, 이 논문 발표에 같은 팀의 차지훈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네, 이 논문은 그 MIT의 송한 교수님 랩실에서 나왔고, ICML의 2023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인트로덕션에서는 LLM이 큰 모델로서 굉장히 큰 많은 파라미터를 갖고 있고, 만약 이게 정수형일 때는 최소 360기가 바이트 메모리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 큰 GPU에서 겨우 추론을 돌릴 정도로 매우 큰 메모리와 그 스토리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LM 모델은 양자화라는 기법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양자화라는 거는 그 가중치 그 웨이트와 활성화, 액티베이션 값을 낮은 정밀도의 숫자로 변환해서 메모리를 절약하고, 즉 LLM의 어떤 사이즈, 기가바이트를 줄이고 연산 속도를 높이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 이 논문에서 조사한 걸로 밝히기로는 2017년부터 22년까지 LLM의 모델 사이즈는 굉장히 커지지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메모리, 그러니까 GPU 메모리의 발전은 더디다. 그래서 이 사이에 간극이 있고 이 메모리에 맞춰서 이제 서빙하기 위해서 이 퀀티나이제이션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더 처음 이제 배경으로 보면은 이제 퀀티나이제이션은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먼저 훈련 후 양자화라는 것인데요. 일단 모델은 굉장히 큰 값으로 트레이닝이 다된 후에 이제 마지막에 퀀타이제이션을 시켜가지고 큰 기가바이트의 모델을 작은 기가바이트로 낮추는 방법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인퍼런스 할때 속도가 상승이 되지만 이런 accuracy에 대한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아무래도 학습 후에 또 다시 이제 컨테이너션을 실행하는 거니까 또 다른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훈련 중 양자화라고 하는 QAT라는 기법인데요.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동안에 퀀타이제이션을 고려해서 가중치와 활성화값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양자화를 고려해서 학습을 하고 있어서 정확도가 크게 감소하진 않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양자화를 고려한 훈련이기 때문에 구현하는 것에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 퀀타이제이션이라고 있는데 이게 스태틱한 방법이랑 다이나믹하게 이제 바꾸는 방법의 차이는 이제 다이나믹한 거는 이제 모델의 가중치를 양자화하지만은 그 액티베이션을 단계로 하기 전에 계산하기 전에까지는 액티베이션을 양자화를 하지 않습니다. 스태틱의 경우에는 그냥 액티베이션이나 웨이트나 그 모든 거를 한 번에 그 양자화를 시키는 게 있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액티베이션이 활성화되는 그 추론 중에서의 그 활성화가 돼서 메모리 사용량이 줄고 추론 속도가 상승된다고 합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는 이제 비트 단위로 어떻게 이제 퀀타이제이션이 되는 건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FP32 같은 경우에는 1비트는 사인, 그리고 이제 엑스포넌트가 8비트, 나머지 이제 13비트가 이렇게 그 숫자로 표현하는 데 되고, 인트8은 아무래도 정수니까 더 작은 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사이 간격들을 어떻게 스케일 팩트라는 걸 통해서, 부분별로 좀 클립해가지고 이렇게 줄이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퀀타이제이션을 세 가지를 실행을 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이거는 어떤 거, 저건 어떤 거가 제일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먼저 일단 기본적인 퀀타이제이션, 그러니까 기본적인 양자화는 민맥스 퀀타이제이션을 쓴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S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국 양자화 스케일 요소가 되는데 인풋 X에 대해서 최대 입력값과 최소 입력값에 대한 그 양자수가 이제 K가 들어가고, 그걸 이제 나눠서 나온 게 이제 스케일 요소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max랑 min을 구해서, 그거를 이제 양자 비트로 나눈 값, 혹은 이제 z는 이제 양자화된 값을 구하는 식으로, 이도 결국에는 입력값의 최대와 최소를 이용해서, 계산되는 어떤 정말 단순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텐서별로, 혹은 토큰별로, 아니면 채널별로 이제 양자화를 시키는 게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첫 번째로는 텐서별로 이 작은 X 네모 하나가 하나별로 하나하나씩 단일 스텝 크기에 대해서 양자화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일 구현이 간단하게 되고, 전체 행렬, 그러니까 이 인풋에 대한 X와 그, 웨이트, 가중치에 대해서 그냥 모든 단일 크기의 스텝으로, 그 민맥스를 이용해서 양자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구현이 간단하면서도 어떤 특성을 반영하는 건 없어서 정확도가 제일 떨어지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토큰이고, 이 토큰은 이제 왼쪽에 그 B 그림에 보시면은, 인풋은 이제 펄 토큰 컨테이너션을 하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웨이트는 펄 채널, 컨테이너션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토큰별은 이제 어떤 행별로 X축이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채널은 이제 열, 이렇게 Y축에 대한 어도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그 토큰에 대해서, 토큰 이제 특성화 위치에 대한 활성화 값에 대해서, 다른 스택 크기별로 이제, 민맥스로 인한 그 양자화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NLP에서 이 양, 토큰별 컨테이너션은 이제 각 단어의 인베딩 값을 다른 양자화 크기로 변환하는 방법이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펄 채널별은, 가중치 출력 채널에 대해서 이제 다른, 그러니까 즉, 열별로 이제 다른 양자 스텝을 갖고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CNN 같은 경우라고 할까요? 각 필터별로 가중치를 다른 양자 크기로 변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서는 RGB라는 게 다른 채널 값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R 채널별로 양자와 G 채널별로 양자와 뭐 B 채널별로 양자를 해가지고 그다 다르게 양자 크기를 통해서 변화를 하고 나중에 합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펄 채널별 펄 채널 컨테이너션입니다. 이게 액티베이션, LLM의 액티베이션의 경우에는 이게 펄 채널을 그대로 쓰게 되면은 이게 아웃라이어 때문에 좀 성능이 많이 떨어져서 부조절하다고 합니다. 이제 오른쪽 이제 테이블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인트팔로 양자화를 했을 때에 각각 그냥 단순하게 모든 걸 텐서별로, 토큰별로, 채널별로 이제 했을 때의 그 작은 모델 크기별 성능 속도 성능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회색깔이 이제 펄 채널별이고 FP16이 어떻게 보면 베이스라인인데 굉장히 성능에서의 제한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런 펄 채널별로 하면은 성능은 유지하지만 이렇게 사용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게 결국에는 이게 어크레션은 좋은 게 맞는데 나중에 속도 하이 프로스트루퍼스를 수용할 수 없어서 이런 속도라든지 메모리 단에서의 그 이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적절히 섞어서 얘네가 만든 게 이제 다음 거고,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이 이 스무스 퀀트를 표현을 해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분들이 이제 스무스 퀀트를 도입하기 전에 왜 양자화가 어려운 것인지를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양자화가 어려운 그 이유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오리지널 액티베이션의 분포도입니다. 그래서 가로를 보게 되면은 채널의 크기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커지게 되고, 토큰도 그 조금 가운데서 사이드로 갔으면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absolute value가 Z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보시면은 같은 채널에서는, 이 absolute value가 어떤 지금 여기 보면 한 200쯤 됐을 때는 똑같이 높게 나오고, 한 2000쯤 됐을 때도 다시 똑같이 높게 나오고, 2000에서 5000까지는 정말 잔잔하게 있다가 갑자기 5000쯤에서 높은 값을 갖게 됩니다. 이걸 만약에 토큰으로 보게 된다면, 토큰을 100개 했을 때는, 이거의 특성을, 이 가운데에 있는 파란 색깔만 보기에는 좀 힘들죠. 왜냐면 이런 아웃라이어들이 갑자기 큰 값으로 튀고 있고, 이거를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특성을 반영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즉, 이 액티베이션의 분포가 그 양자화 하기에는 좀더 힘듭니다. 왜냐면은 보통 양자화를 하는 거에 있어서의 잘 하려면은 이런 분포가 더 고르고 플랫해야 되는데, 이제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유니폼하고 플랫한 게 있어서 양자화가 좀 쉬운 편인데, 이걸 액티베이션에서는 좀 힘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아웃라이어는 그 양자화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 것이 이제 다른 값들은 되게 작아서 이런 것들 안에서도 특성이 좀 보유가 되고 있지만 이 아웃라이어가 다른 값에 비해 100배 정도 커버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특수의 값이 오면은 이걸 반영하느라 다른 조그마한 그런 특성 값들을 반영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 아웃라이어들은 채널에서는 되게 비슷한 값을 유지하고 있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펄 채널별 컨테이너션을 진행하게 되면 액티베이션에서는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한 채널에 대해서는 그 값이 비슷한 분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이 적기 때문에 그냥 토큰별로 이 축으로 하는 것보다
뭐 다른 그냥 개별적인 한 개씩 하는 텐서보다는 컨테이너에서는 에러가 적을 것이다 라고 이분들이 생각해서 이 아웃라이어를 스무스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이두 개의 그림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아웃라이어들을 좀 많이 줄여서 값을 좀 줄여가지고 어느 정도의 흔적만 좀 남기고 이 스무스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컨테이너 하기 쉽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런 높은 값을 유지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웨이트를 쓰는 게 아니라 대신에 웨이트도 조금 이 아웃라이어의 액티베이션에 있던 아웃라이어를 반영을 좀 해서 조금은 값을 키웁니다. 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냥 왼쪽 두 개, 아니, 이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들인데 이 오리지널들을 각각 컨테이너 하는 것보다는 두 번째, 네 번째, 즉 스무스 퀀트 기법을 사용해서 액티베이션과 웨이트를 좀 변경하고 나면은 각각이 조금 더 플랫하고 유니폼해져서 좀더그 컨테이너 하는 게 쉬워지고 그러면서도 특성을 반영하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네, 스무스, 즉 이제 인풋 액티베이션을 그 펄채널 스무싱 팩터 S라는 걸 통해서 좀 나누고 진행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행렬 계산을 이제 예를 들자면은 결국 이렇게 이 왼쪽 X 행렬과 오른쪽 W 행렬을 곱하게 됐을 때 이제 absolute max를 구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2, 16, 2, 9 굉장히 그 스윙이라고 하죠. 그 값이 많이 튀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상태에서 이제 왼쪽 위에 첫 번째 행과 오른쪽에 그두 번째 열을 아첫 번째 열을 이렇게 곱하게 됐을 때이 값들을 하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 16과 1이 곱해지고 뭐 6과 마이너스 1이 곱해지면서 이 맥스 값들이 이제 둘이 곱해서 나오는 어떤 아웃풋이 나오게 될 거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너무 스윙이 커가지고 오른쪽 스무스 퀀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그 아까 말했던 스무스팅 팩터를 바탕으로 이 X 값의 그좀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좀 컸던 마이너스 16이 아니라 마이너스 4 정도로 낮추고 6이 아니라 이 정도 낮춰서 좀이 X 값을 좀 이렇게 좀 튀는 값들을 줄이고, 대신에, 결국, 마이너스 16과 1이 곱해졌었던, 그래서 16 정도가 나왔던 그 값을 유지하기 때문에, 대신 웨이트에서, 좀 플랫했던 거를 조금은 더 다이나믹하게 바꾼 거였어요. 여기 마이너스 4랑, 여기 4가 곱해지면은, 그래도 마이너스 16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웨이트 값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아웃풋을 나타내는 방법이 거의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그냥, 양자화된, 인트팔과 양자화된, 인풋 X랑 웨이트를 곱해서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앞뒤로 조금 어떤 변동값을 곱해서 최대한 이 가운데에 있는 그 모래들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계산과 양자화했을 때 특성을 좀 유지하고자 이 변동값이라고 하는 S랑 뭐 이런 그 양자화된 조금 그 팩터들을 곱해서 유지를 합니다. 그 S라고 하는 그 양자화 팩터는 이 다음으로 구해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그 인풋의 맥스 값이 클수록 스케일을 많이 해주는 거고, 가중치의 맥스가 작을수록 스케일이 커지는 거게 됩니다. 같은 X에 대해서, 그리고 인풋 레이어에 대해서, 그리고 가중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고, 이때 알파만큼, 제곱을 해주게 되는데, 이 알파는 마이그레이션 스테이트 스트렌트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액티베이션을 웨이트로 옮길지,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아웃라이어가 많았던 그 부분을 얼마만큼 웨이트에게 가중치를 전가할지를 정한 하이퍼 파라미터고, 논문에서는 0.5가 제일 성능이 좋았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좋았다고 말하면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결정하는 그래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쯤에서 다시 한번더 이제 스무스 퀀트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자면은 왼쪽에 있는 오리지널에서 보면은 액티베이션 이런 아웃라이어가 갑자기 톡 튀어 있고. 하지만 그 나머지 이제 다른 그 값들도 좀 중요한데 이 아웃라이어가 너무 튀어버려서 그 다른 비트들이 좀 영향을 덜 끼치게 됩니다. 그 반면에 어차피 가중치들은 원래 이제 좀 변동이 적기 때문에 양자하기 편하고요. 이렇게 한쪽이 너무 어려운 것들 어려우니까 이거를 좀 분산하는 이 어려웠던 액티베이션을 조금만 더 웨이트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마이그레이트한 거죠. 그래서 이 스무스 스피드라고 하는 건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아웃라이어를 좀더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또 다른 값들을 올려가면서 이걸 유지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 아웃라이어와 다른 값들의 차이가 조금 작아지게 됩니다. 대신 어느 정도 이것도 중요하니까 웨이트가 처음에는 너무 평탄했다면은 나중에는 어느 정도
그 액티베이션의 분포를 조금 따라가면서 별고 둘이 곱해졌을 때그 처음에 오리지널과 비슷한 어떤 결과를 낼수 있도록 네, 조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혹시 지금까지 했는데 질문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스무스 퀀트가 이런 LLM에서의 장점을 보일 수 있는 이유가 이분들이 이제 이 스무스 퀀트를 트랜스포머 블록에 어플라이를 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FP16을 유지하고 어떤 것들은 양자화를 시키면서 트랜스포머 블록 안에서 트랜스포머 블록을 구성을 하면서 트랜스포머 기반의 이제 모델들에는 좀 최적의 성능 그리고 최적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지원했습니다. 더 어떤 건 FP16이냐 하면은 약간 레이어 정규화, 레일로, 소프트맥스와 덧셈과 같은 좀 가벼운 거사는 그냥 높은 수준의 높은 정밀도를 갖는 숫자를 유지를 했고 결국 최종 답변도 FP16으로 나타나게 했고요. 대신에 이제 뭐 어텐션 기법이나 뭐 BMM 혹은 이제 프로젝션 FC 레이어 같은 것들은 좀 많은 컴퓨팅 자원이 필요해서 인트 8 양자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계산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랑 그 논문에서 달랐던 게 사실 렐루 액티베이션은 그 논문에서는 FP16을 썼다고 했는데 이 그림에서 보여지기는 인트8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에 이제 글이 맞다고 봐서 사실 네, 좀 그림이 살짝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렐루는 액티베이션은 그 인트8이 아니라 FP16을 썼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했고요. 이제 엑스페리먼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실험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법은 총네 가지를 썼고, 그네 가지에 대해서 웨이트랑 액티베이션이 어떤 좀 다른 방식으로 퀀타이징이 됐습니다. W8, A8은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그 웨이트랑 액티베이션을 각각 8비트로 양자화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LLM.int8이 이제 보통 그냥 int8 그, 퀀타이징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좀 준수하게 나오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스무스 퀀트를 세 가지 기법을 적용해서 다 해봤는데, 즉 O1은 이제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달라져요. 이게 펄 토큰 다이내믹 액티베이션 퀀타이제이션이고, O2는 펄 텐서별로 이제 액티베이션을 좀 다르게 했고, 그다음에 3번은 이제 펄 채널별로 해서 스태틱 액티베이션 퀀타이제이션 했다는 게 이제 이 표에는 아래도 펄 텐서긴 한데, 네 이게 논문에서는 펄 채널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이그레이션 스트렝스 알파는 이 FP16이랑 W88 그러니까 W88A8에서도 이렇게 그리고 OPT라는 거는 이제 오픈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인데 에큐러시를 기반을 했을 때 이제 0.5가 제일 무난하게 성능이 잘다 좋아서 다른 거에 대해서도 그래서 0.5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점적으로 봤던 것 중에 처음은 이제 accuracy입니다. 제로샷 태스크에 대해서 7가지 모델에 대해서 이제 accuracy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판별했는데요. 그 7가지 제로샷 모델은 뭐 다음 단어를 예측하거나 상식을 추론하거나 뭐 이미지에 대한 그 정보를 물어보고 여기 픽처 그리고 이제 QA 혹은 이제 주어진 정보를 활용한 대답, 위너 그랜드라든지 오픈북 QA, 오픈북 QA 같은 거, 혹은 이제 텍스트 간의 관계, 릴레이티드 텍스트 임베딩 이런 거 아니면 두 문장의 어떤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7가지 제로샷 모델들로 이 성능을 평가했다고, accuracy를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FP16은 베이스라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다른 것들보다 제일 성능이 좋게 나오면서, 특히 이제 그냥, int8로, weight랑 activation을 한 거는 성능이 이제 0점이 나오기도 하고 제일 안 좋은, 제일 accuracy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이제 LLM.int8도 굉장히 생각보다 준수한, 비슷한 이제 FP16과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무스 퀀트 기법들도 사실 적당히 1%에서 내외로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 이 스무스 퀀트 O3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많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많이 좀더 경량화되고, 좀더 특성을 많이 이렇게 살리는 기법인데, 그 성능이 좀 괜찮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LLM.INT8이랑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보시면 또 이제 지금 위에 거는 175B로 굉장히 큰 모델에 대해서 성능을 비교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모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작은 모델 사이즈에 대해서도 성능을 유지한다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작가, 네, 연구진들을 밝혀내고 있는데, FP16 기반으로 해서 LLM.int8로 써가지고, 양자화를 시킨 거나, 아니면 이제 스마트 퀀트 O3가, 굉장히 회색과 이 붉은 색깔을 봤을 때, 성능의 크래시가 유지되는 것을 볼수 있고, 나머지 것들은 좀 어느 정도 높은 6.7B를 기점으로, 모델이 커지면은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FP16과 이제 이 스무스 퀀트 비교했을 때, 뭐 성능은 높게 나올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큰 모델 사이즈로 가게 되면은 느려진다라는 느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는 이제 인스트럭티드 LLM 기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성능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인스트럭트 기반에서도 이 accuracy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위키텍스트는 이게 accuracy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perplexity에 대한 평가인데, perplexity는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은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낮은 값일수록 좀 좋은 겁니다. 이게 높은 값은 이게 다음에 나올 토큰의 후보군에 대한 개수라서 576개의 후보군 중에 하나 고른다는 소리고, FP16 같은 경우는 14개면 14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는 소리니까 좀더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잘 파악하는 능력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트랜스포머 기반의 어떤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유지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분들이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메모리 컨섬션 혹은 이제 라이턴시입니다. X축은 시퀀스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128, 256, 그래서 1024까지 두 배씩 뛰고요. Y축은, 레이턴시는 이제, 한번 인퍼런스에 걸린 시간을 마이크로세컨 단위로 했던 거고, 혹은 이제 메모리는 기가바이트. 이걸 인퍼런스 할때 걸리는 인퍼런스 할때 나타났던 메모리 크기입니다. 네, LLM.int8이 이제 다른 int8 양자화 기법 중에서 이제 성능이 제일 비슷했지만 여기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말을 합니다. 레이턴시를 봤을 때는 상당히 그 회색과 빨간 색감을 비교하게 되면은 작은 모델에서는 작은 모델 그리고 적은 시퀀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속도가 굉장히 스무스 퀀트가 더 빠른 것을 알수 있고요. 대신 어느 정도 좀 30B까지 가고 커지게 되면은 물론 그래도 더 작게 적은 시간이 걸리지만 네, 표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더, 네, 걸립니다. 그리고 그냥 메모리를 비교했을 때는 메모리 사용량은 인트8과 스무스 퀀트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메모리가 사용되는 건 비슷한데, 이제 FP16과 비교했을 때는 아주 두배 정도 덜 메모리를 차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작은 모델에 대해서도 크게 모델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메모리와 레이턴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성능을 준수하게 유지하고 메모리도 적으면서 더 빠른 인퍼런스가 가능한 거는 스무스 퀀트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퍼플렉시티 스코어도 비교가 되는데요. 즉 퍼플렉시티라는 거는 지금 생성된 토큰에서 다음 토큰을 이제 생성할 때몇개 후보군이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후보군을 고려한다는 건 성능이 좋지 않다라는 소리라서 이 PPL이라고 불리는 퍼플렉시티 스코어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네. 위키 퍼플렉시티를 봤을 때는 FP16이랑 W88 스무스 퀀트 기법은 비슷하게 퍼플렉시티를 유지하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알파를 0.8로 사용을 했고요. 스무스 퀀트는 이때 사용자 스무스 퀀트는 그 액티베이션을 폴 터큰벨로 퀀타이제이션 했다고 합니다. 오른쪽은 이제 라마랑 다른 모델에 대해서도 얼마나 이제 퍼플렉시티가 유지되는지를 보고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FP16에 대해서도 네, 이렇게 그 스무스 퀀트가 비슷한 퍼플렉시티를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하자면 이런 알파가 결국 하이퍼 파라미터고, 물론 이분들이 이제 0.5가 제일 이제 보편적으로 성능 좋다고는 하지만, 최적의 성능을 찾아낸 알파는 살짝 수동으로 사단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 그냥 여러 개 넣어놓고서 제일 성능이 이 값이 좋네라고 찾아내는 그런 번거로움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찾아서 이렇게 보여주셨고요. 사실 제가 이 논문을 읽게 된 계기가 이제 텐설트 LLM이라는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LLM 혹은 이제 그냥 모델, 그런 딥러닝 모델을 최적화해서 엔비디아 GPU에
효과적으로 이제 출력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파이썬 API 라이브러리 같은 겁니다. 또 TensorT LLM을 이렇게 얘는 그 이제 KB 캐시 최적화나 뭐 임플란트 배칭 등으로 LLM 서빙을 최적화할 수 있게 하거나 혹은 제가 지금 소개한 논문이 스모스 퀀트 기법 외에 다른 양자 기법들을 좀 적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제가 최근에 기회가 닿아서 이 텐설T LLM 해커톤을 해봤고 그때 이제 저희 팀이 그 양자화 기법을 라마 기반의 모델에 한번 적용을 해서 성능을 비교하는 걸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텐설T LLM이 당장 제공하는 어떤 양자화 기법들은 BP16이나 뭐 FP8 혹은 아니면은 웨이트만 양자화를 시킨다던가 인트8 이거 스무스 퀀트도 이 엔비디아 텐설T LLM에서 뭔가 라이브러리화가 되어 있고요. AWQ, GPTQ 같은 거나 아니면 KB 캐싱까지 함께하는 어떤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약간 한 라마 3가 발표되기 한 일주일 전, 한 3일 전쯤에 했던 거랑 라마 3를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고 대신 라마 2 기반에 이제 인스트럭티드, 이제 코드 생성 모델인 딥시 코더 6.7B를 A100 GPU에 돌려서 그 다음에 이제 트리톤 서버에 이제 그러니까 텐설T LLM을 사용해가지고 트리톤 서버에 배포하기 전에 이제 성능을 비교를 그냥 해봤습니다. 에크리시 말고 그냥 레이턴시 기반으로 성능을 이렇게 비교를 했고 그냥 FP16이나 아니 이제 스무스 퀀트 두 번째 혹은 인트8만 해보는 그 웨이트 올리 해보는 거 인트4 그리고 이제 인트8에다가 KB 캐시까지 붙이는 거이 등등 여러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상 확실히 이제 그냥 FP16보다 그 스무스 퀀트가 좀, 예, 비슷해서 좀 보기 힘들겠지만은 조금 더 덜, 네, 시간이 덜 걸리는 걸알수 있고 하여튼 그래도 인트4로 그냥 양자화를 시키는 게덜 걸리는 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스무스 퀀트가 인트8 기반이기 때문에 인트4로 가거나 더 작은 혹은 이제 인트4에서 나중에 또 KB 캐시까지 붙이거나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레이턴시는 그런 것들이 더 잘, 빨리, 네,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논문 발표를 준비하면서 송한 교수님의 랩시를 좀 이렇게 팔로우하고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한 3일 전인가 그 Q 서버라는 논문을 하나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무스 퀀트가 작년 혹은 재작년쯤에 나온 논문이라 이걸 기반으로 좀 발전된 것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은 Q 서버라는 거는 4비트 웨이트의 8비트 액티베이션 그리고 4비트 KB 캐시를 쓰는 그리고 그 퀀타이제이션 기법뿐만 아니라 그좀그 GPU를 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플라이트 배칭이랑 페이지 어테션까지 뭐싹다 서포트가 되는 새로운 논문입니다. 그 제가 아직 제대로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이제 퀀타이제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어떤 GPU를 이렇게 활용 최적화해서 어쨌든 최종 목표적으로는 에크래시를 좀 유지하고 그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면서 레이턴시는 빠르게 그러니까 추론 속도는 빨리 하는 기법들을 좀 집약화한 어떤 파이프라인이라서 앞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갖고 와봤고요. 그래서 얘네가 기본적으로는 스무스 퀀트라는 그어 2021년에 나왔던 논문을 기반으로 발전된 건데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하자면은 스무스 퀀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알파를 여러 개 써보면서 아 이게 좋네, 저게 좋네라는 식으로 그좀 수동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이런 알파의 하이퍼 파라미터 값 통해서만 이렇게 알수 있었다면은 이 스무스 어텐션을 쓰는 이 Q 서버는 그 어텐션에서 키만 스케일 해가지고 그 블록 단위로 이렇게 계산했을 때그 중간중간에 활성화를 좀 다르게 할수 있는 그래서 좀더뭐 성능이 좋다라고 합니다. 이거 자세한 건 이제 이쪽 논문을 더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이 논문이 며칠 전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라마 3 모델을 8B에 대해서, 이제, 이분들이 만든 양자화 기법으로 서빙했을 때, 텐설T LLM에 서빙하는 것보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A100에서. 그러면은, 이 스랩풋이 이분들이 썼던 Q 서버를 쓰는 게 1.2배 더 커지고, 그리고 이제 비용적으로 3배나 그 코스트를 세이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 그거에 해당되는 어떤 다른 시스템이나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은 네 그냥 논문에 있는 논문을 읽어보실 추천을 드리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어떤 설명보다는 3일 전에 나온 게 이런 비용적인 것도 좀 어필을 하면서 나왔다는 게 조금 네, 신기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어쨌든 간에 서빙을 할 때, LLM 서빙을 할 때, GPU를 사용 서빙을 할때 가장 크리티컬하게 작용되는 거는 그 로우 스루풋 같은 CUDA 코어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 거다라는 걸 통해서 앞으로의 어떤 양자화라든지 이, 네, LLM 서빙에서의 방향이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컨클루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네. 소스 콘텐츠는 LLM의 8비트 가중치, 8비트 활성화 양자화를 가능하게 하는 PTQ 방법이고, 이제 수학적으로 동등한 변환을 통해서 양자화 과제에서, 그러니까 활성화에서 가중치로 뭔가 옮겨가면서 그 활성화의 아웃라이어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매개변수를 좀 수동적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 LLM은 괜찮지만 뭔가 이런 이미지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비전 모델에서는 어느 정도 성능에 제한돼서 나중에 이거를 스무스 컨트롤 사용하려면은 뭔가 좀 튜닝 파이프라인 같은 걸 사용해서 모델 레이어에 대한 파라미터 설정이 좀 필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양자 기법들은 좀 원비트 LLM이라는 것도 좀 나오고 있거나 아니면 멀티모달에서도 LLM을 잘 양자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향? 혹은 이런 LLM 양자화랑 그리고 그 LLM 서빙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GPU 단에서 최적화를 하는 방향으로 좀 발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